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는 이렇게 뉴스 업데이트를 잘 안 하거든요. 애플 스플릿 업데이트를 저는 안 했죠. 아,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제일 많은 애플이 스플릿을 한다는데도 뉴스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요. 오늘은 꼭 중요한 일이 있어서 뉴스 업데이트를 하고, 또 원래는 다음에 나올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좀 뒤로 미루고 오늘 영상을 먼저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드디어 금요일날 13F 파일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베스터들, 그러니까 큰 인베스터들, 뭐 빌 액맨, 조지 소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펫까지 다 이렇게 어떤 주식을 샀는지, 세컨 쿼터에 어떤 주식을 샀는지가 다 밝혀졌는데요. 그 워렌 버펫이 무엇을 샀는지,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작성돼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13F 파일링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워렌 버핏이 샀고 또 어떤 주식을 팔았는지,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13F 파일링은 에셋이 100밀리언이 넘는 그런 인베스팅 펌들은 쿼럴리, 3개월에 한 번씩 무엇을 샀는지 무엇을 팔았는지 이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SEC에 파일링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45일 후에는 퍼블릭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번 주 금요일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당연히 리포트를 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어떤 새 회사를 샀는지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를 샀는지 딱 보니까 금캐는 회사를 샀어요. Barrick Gold Corporation인데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회사입니다. 토론토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요. 진짜 광산에 가서 캐는 회사입니다. 어디 어디에서 금을 캐는지 봤더니 아르헨티나, 콩고, 캐나다, 도미니칸, 탄자니아, 말리, 뉴기니, 미국 등에서 금을 캐는 회사, 그 주식을 샀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렇게 전체 너무 이 워크셔 해서웨이는 돈이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보면 크지 않지만 그래도 토럴 포트폴리오의 0.278% 너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요번 쿼터에 산 회사는 아마 이게 새로 산 회사는 요 회사가 하나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 아시다시피 샀는데요. 이건 원래 있던 주식을 좀 더 많이 산 거고요. 굉장히 많이 산 거고요. 정말 새 회사를 산 것은 Barrick Gold Corporation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SiriusXM, 그걸 좀 더 애드를 했고요. 근데 이건 저는 솔직히 왜 애드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애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린 스토어라는 회사를 좀 더 샀고요. 이거 회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리치 회사들 중에 제일 지금 선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거를 조금 더 샀고요. 크로거는 아마 퍼스트 쿼터에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샀고요. 저는 크로거를 안 산 이유는 저는 위스마켓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콜 에너지를 좀 더 샀고요. 더 산 게 있는데 그건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좀 아주 인터레스팅하게 본 거는요, 당연히 그 금캐는 회사를 샀다는 거예요. 다다음에 나올 영상에도 제가 말을 하지만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어쨌건 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거든요. 금은 투자라기보다도 헷지용이다 라고 뭐 이런 내용의 영상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워렌 버펫은 금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금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금은 지금 내가 10아운스의 금을 갖고 있으면 그게 10년 후에 뭐 느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10아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에 투자하지 않는다, 금은 뭐 자기가 일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산 회사가 금을 캐는 회사예요. 인터레스팅한 것 같아요. 지금 금이 헷지용으로 많이 사서 지금 금값이 굉장히 오르고 있죠. 이 워렌 버펫은 금을 사는 대신에 금 캐는 회사를 샀다. 아, 정말 워렌 버펫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금이 지금 디맨드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경제가 아무래도 좀 위기에 왔다라는 사람도 많고 버블이 왔다라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레이 달리오는 리세션이 왔다, 디프레션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그 13F 파일링에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금을 엄청 샀어요. 그러니까 하프 빌리언어치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레이 달리오는 지금 리세션 혹은 디프레션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이런 시기에 워렌 버펫이 금 캐는 회사의 주식을 샀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에다 투자를 할지 아니면 워렌 버핏처럼 금 캐는 회사에 투자를 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모르겠어요 어디에 투자할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금은 지금 제일 높은 가격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버밸류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워렌 버핏이 산 이 회사는 지금 안타깝게도 워렌 버핏이 샀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한 10% 이상이 올랐는데 29불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근데 이 회사가 제일 하이, 레코드 하이를 쳤을
때가 51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갈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워렌 버핏이 산 이 금캐논 회사로 이렇게 마음이 좀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큰 회사들, 큰 인베스터들은 지금 헷지용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요번에 판 주식들을 좀 보게 되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행기 주식을 거의 다 팔았죠. 이 그 워렌 버핏이 요번 그 애니얼 셰어미팅에 나와서 자기가 비행기 주식을 산 거 다 팔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판 이유는 자기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회사가 어떻게 성장을 할지 또 비행기 회사가 어떻게 꾸려나갈지 전혀 감이 안 온다. 그래서 주식을 팔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철칙 중에 하나는 자기가 사는 회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회사 주식을 파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가 이번에 비행기 주식이고요. 또 좋은 예가 월마트예요. 월마트도 몇 년 전에 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팔았을 당시 아마 워렌 버핏이 판 가격이 아마 한 70불 선때 엄청 이익을 봤죠. 한참 전에 샀으니까 월마트가 뜰 때 샀으니까 이익을 엄청 봤는데 팔았을 때가 한 70불 때였는데 팔고 나서 한 50%가 더 올랐어요. 100불대 선을 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실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워렌 버핏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면 이 월마트는 리테일 회사고 아마존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 베이스 회사들이 정말 커가고 있고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게 됐을 때 그 회사가 좀 더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 이 비즈니스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칙이 여기서도 고스란히 보이죠. 이 비행기를 판 것도 솔직히 굉장히 바닥을 쳤을 때 팔았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 같은 경험이 있으면 조금 오를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렌 버핏의 철칙은 비즈니스가 이해가 안 가면 자기는 그 주식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자기는 예측할 수 없다. 조금 오를 거라는 아마 심리적인 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와 또 미래는 자기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 철칙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좀 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뭐 워렌 버핏이 환물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철칙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한다면 왜 팔았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는 비행기 주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델타랑 아메리칸 에어랑. 언제 기회가 되면 제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를 하려고 해요. 어쨌건 예,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다 팔았고요. 정말 좀 진짜 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그 다른 뱅크들을 많이 팔았어요. 웰스파고나 JP모건 같은 다른 뱅크 주식을 많이 좀 팔았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엄청 샀는데, 정말 많이 샀는데, 그리고 허락까지 받았거든요. 그 커미셔너한테. 원래 뱅크 주식은 10% 이상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큰 뱅크 주식은. 근데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허락을 받고 허락이 떨어져서 10% 이상을 사서 지금은 12% 정도를 샀고 그 허락을 통해서 24.99%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뱅크 주식은 좀 거의 다 좀 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월스트리트의 엑스퍼트들이 좋아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보다 더 좋아하는 JP 몰간이라든지 돈을 제일 많이 번 웰스파고를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포트폴리오의 2.28%를 웰스파고는 팔았고요. JP모건은 1.9%를 팔았어요. 엄청나게 판 거죠. 그런데 왜 팔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뱅크라는 섹터를 보고 산 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를 보고 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뱅크라는 섹터를 보고 샀으면 일부러 이렇게 JP모건이나 웰스파고를 팔 이유가 없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금 캐시가 너무 많아서 어디다 투자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이 판 돈으로 투자하려고 샀다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 애플한테 받은 디비던드만 700밀리언이 넘을 거예요. 왜 다른 뱅크들을 팔았을까? 그게 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나 좀 아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릴 건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지금 포트폴리오는 이렇습니다. 제일 워렌 버핏이 많이 갖고 있는 건요 애플이고요. 저랑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40%가 넘습니다. 44%. 한 회사를 44%를 가질 수 있는 그 자신감과 확실하다. 이게 확실하다라는 마음. 아, 정말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Bank of America. 저는 두 번째가 S&P 500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Bank of America 3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저는 살 수가 없었죠. 왜냐면 지금 너무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크래프트 하인즈. 제가 망한 주식이죠. 저는 너무 비쌀 때 사서. 그리고 Moody's Corporation, Wells Fargo, 그리고 US Corporation,
US뱅크죠. 그리고 다비다, 헬스케어, 뱅크 오브 뉴욕, 멜런, 그리고 차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JP 모건. 아, 그 외에는 VeriSign 소프트웨어 회사고요. 어, 비자, 뭐 제너럴 모로, G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좀 있고요. 참 아마존 상관은 전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뭐 1% 이하니까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0.7%, 0.7%, 0.6%는 제 생각에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사자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워런 버핏이 키우고 있는 CEO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돈을 줘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어쨌건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날이. 근데 어제 나온 그 13F filing 좀 빠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이 보시고 만약에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 이거 살까 말까? 어 워런 버핏 이거 팔았네? 생각해보고 좀 더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드리려고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O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